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제에 해도 되나? 교회 사 속에 나의 어떤 전염병 얘기를 하면서 요 시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이게 한 얘기만 삐끗하면 뭔가 채널이 시작하기 전에 박살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뭐 저는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오로지 중도 말을 걷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다 빼고 하나님,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염병을 다뤘고, 그게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계적인 중립을 지킬 거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여기 나온 얘기는 다요 책, 기독교의 바르기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얘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절 탓하지 마시고, 로드니 스타크란 분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유명한 분이니까 메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알려주시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다룰 거긴 한데 이 챕터가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주 165년입니다. 그러니까 주 165년이면 아직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약간 극심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였던 거죠.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때인데 이 황제는 사실 수양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떤 정말 황제를 잘 하고 싶었고 어떤 로마 시민 로마를 잘 다스리고 싶었던 되게 좋은 황제라고는 말하지만 기독교인을 많이 박해하기도 했었고 또이이 황제는 로마를 다시 세우는 길이 로마의 신들 그러니까 뭐이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게 로마를 부흥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뭐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핍박했던 황제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 당시에 뭐 기독교인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도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근데 165년에 크게 역병이 한번 돕니다. 그래서 그 역병은 이제 길렌의 역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사진에 나오는 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길렌이라는 의사시래요.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는데 어쨌든 이분 때에 있었다고 해서 뭐 길렌의 역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가 설왕설래가 되게 많은데 아무튼 이게 뭐 천연두냐 뭐 흑사병이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상당히 큰 전염병이 돌았고 설상가상으로 1세기 후에 한 100년쯤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그게 재유행을 하면서 로마 제국에 진짜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때 약한 30%는 죽지 않냐.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죠. 물론 이 기록에 따라 뭐 절반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뭐 1%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하는데 1%면 사실 그렇게 막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팬데믹은 아닌 것 같고 반이 죽었으면 그건 나라가 망했겠죠. 그나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전염병 사례들을 참고해서 역사학자들은 한30% 선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한 가족에 두 명은 죽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로 보면 그죠? 지금이야 뭐 3인 가족이 많고 뭐 혼자 사는 가족도 많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30%가 죽었으면 한 가족에 두세 명은 죽었다는 얘기가 될 건데 그래서 이때를 지냈던 사람들이 차라리 모세가 때그 파라오 이집트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를 멸하셨을 때에는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그 집안의 장자들. 그때는 차라리 장자들만 죽었지 지금은 한 집안에서 3분의 1이 눈뜨면 죽고 눈뜨면 죽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때였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때가 오면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살짝 내용이 다르긴 하고 또 지금에는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겠지만 특히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들은 다 신들의 어떤 장난? 신들의 어떤 뜻이었었고, 이때는 어떤 그런 초이성적인 것들이 훨씬 자연스러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걸 묻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걸 묻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종교에게 묻기 시작한다는 건데.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기독교 사회다 로마 사회를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다신교 문화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사실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는 거의 이런 버프 자판기죠.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돈을 한 500골드 주면 공격력 15% 증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 자판기에 더 가까웠다는 거죠. 내가 헌금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면 이번 항해에 태풍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계약 관계에 더 가까웠다는 거지. 뭐 이 신이 나를 사랑하고 뭐 이 신이 나를 뭐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시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엄청난 팬데믹이 오고 엄청난 두려움이 왔을 때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신에게 내가 뭐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신이 나에게 대답할 의무도 없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거 빨리 넘겨야지 말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걸 물어보려면 자기가 바로 하나님 그 신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종교 그 지도자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사장이든지 뭐 이런 데 가야 될 건데 다 도망갔죠. 돈 많고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역병을 피해서 다 도망갔어. 그래서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철학이 발달했으니까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그때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다고 뭐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철학도 쓸 데가 없는 거고, 고위 성직자들 다 도망갔고,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질문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 고난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고난은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시험할 수 있는, 네가 진짜 기독교에 될 수 있는 좋은 시험의 장이야. 그러다가 죽잖아?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 가서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냐? 강력한 교리 체계 때문이라고 로지스테크를 만드는데, 이 교리가 지금 와서는 약간 좀 딱딱하고 부정적인 내용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이 교리가 얼마나 탄탄하냐가 그 종교 혹은 그 사상, 이게 어떻게 퍼져나는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시게 됐고,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고 음식 대접했고 언제 목마른 걸 마시게 드렸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고 언제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혀 드렸습니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임금이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께 너무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데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 주변에 어렵고 있는 사람들, 작고 약한 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거, 그게 예수님께 해드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걸 위해서 목숨을도 버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이걸 하다 죽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서 그걸 했다고 칭찬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 강력한 어떤 주변을 돌보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원천이 됐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감동적이고 선행이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당시에 좀 그걸 알아봐야 돼요. 당시에는 백신 같은 게 없었잖아요. 백신 같은 게 없었고 먹으면 낫는 약도 없었단 말이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뭔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몸에 거뭇한 반증이 나타난다. 아니면 뭐 설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단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다 갖다 버렸어요. 다 성 밖으로, 뭐 도시 밖으로 갖다 내보냈죠. 근데 뭐 지금이야 뭐 도시 밖에 나가도 뭐 세븐일레븐 있고, 안 되나? 편의점 있고 다 있고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시 밖으로 내쳐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이 죽은 이유는 질병이 심각해서, 그 병이 너무너무 사람을 아프게 해서 죽은 것도 있지만, 병에 걸리자마자 어떤 공동체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잘 씻기고 잘 먹이기만 해도 3분의 2는 살아난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밥을 잘 먹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인데, 이거를 누가 했냐?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거죠. 또 이때 당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증상이 이미 나타난 뒤에는 그 사람들을 격리시켜도 그 사람들은 이미 전파자가 돼버린 거죠. 증상이 이미 나타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그 사람들을 갖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 인한 전염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병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걸 하지 못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아픈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다 걷어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가까이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계속 했다는 건데, 그럼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서 그 로드니 스타크 아저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나오죠. 계산을 한 거죠. 이 사람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한번 따라가 봤어요. 이거 제가 손으로 한 건 아니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한 건데 한번 볼게요. 160년, 그러니까 160년에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한 0.4%였을 거라 생각한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0.4%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을 하는 거죠. 자, 160년도에 1만 명이 사는 로마 마을을 가정한 겁니다. 가정하니까 그때 당시에 비기독교인이 9,960명이고 기독교인이 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1명 대 249명의 비기독교인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독교는 사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이게 나올 거지만 어떤 한 번의 뭐 기적을 통해서 몇 천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인간 네트워크 속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대 몇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249대 1이면 사실 내가 평생을 살아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면 뭐 그럴 거 없다는 건데, 기독교인 한 번도 못 만날 수 있는 건데, 4대까지 가면은 밖에 나가면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서 160년도에는 1대 249,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1차로 역병이 유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병이 30%의 사망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대충 죽는 건데, 기독교인은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이렇게 닦이고 사람을 돌봐주니까 그게 3분의 2가 줄어들어서 10%만 죽는 거죠. 그러니까 1차로 딱 유행하니까 기독교인은 40명 중에 10%가 죽어서 32명이 됐고, 비기독교인은 9,960명 중에 30%가 죽어서 6,972명이 됐다는 거죠. 저도 이 계산을 하면서 어쨌든 맞나? 맞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 당시에 또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가 어느 속도로 부흥했느냐? 10년에 40%씩 부흥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랬대요. 평균적으로 10년에 40%씩 부흥해 나갔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다룰 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교회가 5명인데 10년 뒤에 8명이 됐다.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부흥인 거죠. 어쨌든 이 10년에 40%의 어떤 이런 지속세는 계속됐기 때문에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럼 170년도 때에는 기독교인은 52명이고 비기독교는 6,956명이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 가면은 260년쯤에는 비율이 1대 6까지 늘어나는 거죠. 기독교인 비율이. 그리고 그 100년 뒤에 다시 한번 역병 유행했대잖아요. 그래서 역병이 딱 유행을 하니까 1대 4까지 기독교인이 다시 늘어났다는 건데, 만약 역병이 없었으면 어땠느냐? 역병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대 8. 그러니까 비율이 두 배 늘어났다라는 건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여성들을 굉장히 높게 대접해줬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또 유아 살해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실제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딱딱하게 표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그 당시 로마 마을에 살았던 비기독교인들이에요. 역병이 우리 주변에 찬 거라고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누구도 이게 왜 일어난 일인지, 누구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는지 설명을 못 해주는 거죠. 근데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란 분이, 그 예수님이란 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 나간다면 이곳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그 선행을 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은 천국에 가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모두들 다 공포 속에 갇혀 있고 모두들 다 아픈 사람들 갖다 버릴 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씻기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죽어갔을 그 사람들이 음식을 공급하고 위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3분의 2는 살아나니까. 원래는 100%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그 사람들은 면역을 얻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시 병이 찬 거라는 그 속에서 다시 걸어 들어가서 병든 사람들을 다시 먹이고 돌보고 다시 살려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만 들어가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독교인만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을이 살아나는, 말 그대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단체,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에 걸쳐서 두 번의 역병 휩쓸고 들어가면 도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은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났거나. 그러니까 마을이 그렇게 되면 그 마을 가운데 기독교, 예수님이 안 퍼질래야 안 퍼질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역병이 크게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도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크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로드니 스타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2000년 전과 똑같을 수는 없죠. 2000년 전에는 누구든지 이런 역병은 뭔가 신의 장난이라거나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책. 치료책이 언제 나오냐? 치료책이 언제 나오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의 시간, 물론 치료책이 빨리 나오고 물론 코로나가 많이 빨리 이렇게 가라앉아야겠지만 고난의 시간 때 우리는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 고난의 시간으로 더 분명히 드러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실제로 다가가는 그런 기독교가 됐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떤 교회가 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더 아름다운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교회가 점점 대형화돼가고 모이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인다는 그 자체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오해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고,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나중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알아서 눌러주지 않을까.